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년 대선에서 여러분들 정권을 탈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저는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안면 몰수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예고편을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 다 봤습니다. 야무지게 먼저 반대파를 숙청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 쪼대로 다 했습니다. 미국이 안 만졌으면 종전선언에 평화협정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을 겁니다. 좌익들은 우익들하고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무사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마 1차로 뭡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먼저 감방에 보낼 겁니다. 왜? 좌익들은 뭡니까? 권력을 탈취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것을 잘 알거든요. 본때를 보여주면 뭡니까? 조선 사람들은 다 두더지가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작은 죄를 부풀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장기자 특기이자 생존의 수단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고초를 겪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겁니다. 생활이 말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시분초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라가 일당 지배체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선거를 장악하면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100석 정도의 여러분들 의석이 있으면 80석 선거를 차지하고 20석 정도를 뭡니까? 당 모의 주듯이 뭐죠? 국힘당이나 무슨 민생당이나 이런 게 나눠줄 겁니다. 나라는 여러분들 더 이상 재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겁함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떠날 겁니다. 미련 없이 떠나겠죠.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증오심하고 여러분들 질투심은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오심과 질투심이란 것은 결국은 피해의식으로 연결되고 피해의식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좌익들의 특성이란 것은 뭡니까? 피해의식과 질투심과 시기심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지도층들이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번에 하마스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군이나 이스라엘 육군이나 이스라엘 이름들 뭐죠 수상실이나 이런 트위터를 방문해서 이런 그 사람들 일거수일 조정을 보게 되면은 국가를 이름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난 시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너무나 모사드라든지 너무나 이름들 리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침략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적으로부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뭡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 공격을 당하고 나서 이름들 대통령께서 1년 6개월 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침략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1년 6개월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입니까? 핫바지지? 그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다려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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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은 침략을 당한 것이고 침략자들의 의도라는 것은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저항할 수가 없으면 그럼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쏙 편하게 생각하게 되면 원래 노예였거든요. 5000년 역사의 대부분 노예였고 그냥 7, 80년 정도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미국의 이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 넥타이 메고 밥술이나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00년 만년의 긴 역사에서 보면 7, 80년이 아주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가면은 그냥 갈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예가 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선거를 도둑질해가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시도지사를 만드는 것이 그게 침략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침략이 아니면 뭐가 침략입니까?
물리적으로 탱크 총을 가져와 이러면서 침략하는 것만 침략하는 겁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될 때 120만 표를 빼앗긴 걸 알잖아요. 당신이 여러분들 대통령 될 때 240만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은 그냥 테러리스트들하고 여러분들 지지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인들 주요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걸 만들어가지고 돌리더구먼요.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은폐하고 대한민국 이런 부정선거에 이런 무관심한 것은 그냥 노예로 본인이 살겠다고 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노예로 만드는 것이 동의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노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내일 보자 모레 보자 1년 6개월 검찰총장부터 여러분들 하게 되면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부정선거와 싸워서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공박사 싸우다가 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누구도 여러분들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그게 지금 이 나라인 겁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하는 겁니다. 남이 자유를 찾아주면 좋고 남이 여러분 참정권을 찾아주면 좋은데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노예로 살아라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시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정말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번 유대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게 900만 그렇게 총 예비군을 동원하더라도 30만 정도밖에 안 되더구먼요.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작은 나라가 돼 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가 있고 참 그 처녀들이 참 마음에 들더구먼요. 그 총을 들고 그냥 남자 여자 관계없이 뭡니까 그냥 완전 군장해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특히 얼마 전부터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짢은 분이 있으시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사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또 저 자신도 문 정권의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그래서 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국가를 보위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국가 보위의 최고이자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듯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생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 선거 문제를 우리가 정말 그냥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실방송을 중지했습니다만은 이 선거 이슈가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내일도 제야 전문가의 추가적인 그런 분석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번 선거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3만 7천 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을
더불당의 진 교훈 후보와 함께 넘겨줬다. 3만 7천 표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는 2022년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거의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줄어드는 도저히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시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